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?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.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.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.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.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.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.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.